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고 싶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토크하고 싶은 배우 이장훈입니다. 네, 제가 재미있는 동시한 변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네. 아침에 눈떠 창밖을 보던 5살 내 동생. 엄마를 향해 놀라 외쳤다. 엄마, 엄마, 여기 와봐. 구름이 터졌어. 구름이 터졌어? 네. 소화기가 터진 걸 얘기한 건가? 뭐가 터졌나요? 이게 구름빵? 동시 제목 보시면 바로 알아요. 동시 제목이 장옥관 시인의 안개입니다. 아, 알겠다. 기가 막히죠. 알겠다. 시인이야 애들이. 그죠? 안개가 이렇게 뿌여니까 구름이 터졌다고 생각을 한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네. 세상을 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우리들도 다 어릴 때 이런 시절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야 뭐 구름 보고서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구름 보고 사람 얼굴들이 많이 그렸어요. 아, 오. 희한하게 이건 무슨 약간 삐로 같고 이건 뭐 같고 하고 있으면 여지없이 선생님의 불필이 제 이마를 명중했어요. 아니 어린이 눈높이를 좀 항상 맞춰주는 거, 네네네. 이해해주는 거 쉬워 보여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의 총신대 유아교육과 교수님과 함께 해법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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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가정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가니까요. 네. 오히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네.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가장 많이 상처받는 장소라고 하니까. 네. 결국 상처라는 건 관계 속에서 받는 건데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잖아요. 네, 네. 그리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또 소통을 매개로 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사람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소통과 절대 불가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가끔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아 내가 이거 상처 준 게 아닌가 하고 옛날에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되면 아이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시기가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건 너무 질문이 많아요. 네. 그냥 좀 먹어 뭐 이러고 막 이러면서 상처였던 것 같은데 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넘겨 지혜롭게 넘겨야 될까요? 넘긴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몰라서 때로는 자기가 아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확인받고 싶어서 때로는 완전히 확실한데 엄마는 모르지만 나 이거 알아 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약간 자랑하고 하거든요. 싶어서?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다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아 그게 궁금했어 도대체 왜 그건 왜 그런 걸까 하고 한번 되물어보는 여유가 필요해요. 아 되물어보는 거 네. 괜찮은데요? 너가 말해봐. 네가 말해봐. 넌 그게 왜 궁금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막 정답을 추궁하듯이 말고. 아, 네. 근데 정말 엄마도 궁금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괜찮은 방법이다. 뭐 물어. 엄마 이건 왜 검은색이야?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때로는 아이들은 또. 그 부모가 짜증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재밌어서. 애정지수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확인할 수 알면서도 계속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그건 그거야 라고 딴 데 보고 얘기했을 때 나 보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나 보고 얘기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결국은 관심의 문제이지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어린이들이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꽤 이제 어린이가 되었을 때도 네네. 아기 때 뭐 이불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네네. 아기들도 있고 어딜 가나 뭐 자기 가방에 막 이것저것 이삿짐처럼 싸가지고 다니는 아기들도 네네.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을 물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이제 어느 교육청에 부모 교육 특강을 갔는데 질문하는 시간에 한 어머니가 내 아이는 조금 빠른다. 빠르다는 건 똑똑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신 건 조금 빨라요. 그런데 빠르다 보니까 말도 빨라요. 그래서 때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을 툭 뱉는 순간이 있는데 요 며칠 전에도 이제 유치원에서 가져올 수 없게 되어 있는 이제 유치원 가방이 아닌 얇은 어떤 색을 한 친구가 메고 앞에 가는 걸 보더니 엄마, 나는
제가 왜 저걸 굳이 메고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얘가 가서 또 그 말을 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친구가 속상하잖아. 너 절대 말하지 마.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 하고 네. 이제 관계가 걱정이 돼서 네. 엄마가 그걸 이제 단도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말릴 틈도 없이 잽싸게 나갔고 너는 도대체 이걸 왜 맨날 메고 오니? 난 도대체 널 이해할 수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함하고 그 아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고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남의 삶에 깊이 있게 헐트하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네요. 어떡하면 좋겠냐 네. 하더니 저라면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하고 숨 한 번 쉬고 저라면 아이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해. 네 마음은 네 거고 친구 마음은 친구 거니까 라고 할 것 같아. 일단 그렇게 하고 시간을 좀 벌어야 돼. 네. 엄마들은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상호작용을 못한다고 여겼을 때 성급히 끼어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버리면 얘는 뭔가를 느끼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얘가 느끼는 것도 자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 다른 것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천천히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네. 그런데 그 친구는 왜 그러는 걸까?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을 좀 갖고 어떤 친구는 너처럼 이렇게 금방 엄마 갔다 올게 이게 안 되고 엄마랑 늘 둘이서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엄마랑 함께 있을 때 갖고 있었던 베개나 담요나 핀이나 뭔가를 하나 손에 이 친구처럼 가방이나 이런 거 하나 손에 들고 있어야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랑 떨어질 수 있는 친구도 있대. 이 친구도 그런 친구 아닐까? 기다려주면 근데 어느 날은 안 한다던데? 네네네. 이런 식의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그 뭐랄까 가치 중심의 상호작용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시죠. 막 바쁠 때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바쁠 땐 차라리 자, 입을 다무세요. 안 돼. 그건 괜찮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좀 내 판단에서는 바르게 자랐고 좀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실수했던 정보들을 아이한테 주고 싶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라. 네네. 그리고 젓가락질도 네네. 별거 아니지만 잘하면 좋잖아요. 네네. 그런 잔소리도 하게 되고 또 저는 어떤 것도 있냐면 저는 아버지한테 그 면도하는 방법을 전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면도할 때 피를 질질 흘렸거든요. 그래서 아, 난 우리 아들한테 꼭 이거는 내가 꼭 가르쳐줘야 하고 막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이 교수님 아들 같은 경우는 그 피 흘리는 면도를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잘 나오는 전기 면도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배우기를 원하는 걸 그가 배우기 원하는 때 아이에게 필요한 걸 필요한 때 알려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녀에게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 거의 100가지 된대요. 근데 이것 중에 혹시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실 만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적용했던 말 중에 하나는 네. 너 그러려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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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이 네. 막 아이하고 대화하다가 하다가 네. 안 됐을 때 뭐 어려서든 커서든 너 그러려면 나가. 엄마 말도 안 들을 거 같아서 왜 이 집에 살아. 막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출 청소년이 많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그거 인정해요. 네. 상처받아요. 네. 정말 상처받아요. 나갔었어요? 나가요. 애들. 네. 네. 저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인생에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도 너무 열받으면 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가출 청소년 그 이후라는 다큐를 애들하고 먼저 같이 봤어요. 네. 그리고는 엄마 아빠들은 화가 나면 나 정말 화났어라는 표현을 너 나가 이런 표현을 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나가면 저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음에 너네가 살았을 때 엄마가 나가 그런 말을 혹시 한다면 그건 나가라는 뜻이 아니니까 난 이렇게 말해줘. 그러니까 나가게 어딜 나가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네. 그 초등학교 9학년 때 가르쳤거든요. 한 3년 후에 중2 그 공포의 중2가 네. 됐을 때 그쵸. 정말 말을 안 들어가고 너무 속상해서 그러려면 딱 그랬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인생에서 딱 한 번. 그랬더니
나가자 어디 나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배운대로 했네요. 여기가 무슨 니네 집이야 엄마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무슨 엄마랑 같이 사는 가족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따졌더니 생각 안 나냐 그렇게 말하고 야 장치를 제대로 드셨네. 그래갖고 막 고맙다고 말했었어요. 제가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말을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난 너가 나갈까봐 정말 걱정했다고. 괜찮은 모금인데요. 엄마가 아빠가 아 내가 화면에 이말할 것 같아. 그거를 먼저 얘기해주고 이럴 땐 이런 거니까 네가 이렇게 대처를 먼저 교육을 한다. 괜찮은데요. 네. 그럼 반대로 자녀에게 하문할수록 좋은 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할수록 좋은 말. 사실은 축복하는 말이죠. 자녀도 그 자녀로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뒤로 가지는 않고 계속 가니까 1세 때 배운 거가 다르고 다 배웠나 했더니 2세 때 또 배웠대. 그걸 우리가 발달 과업이라고 말하거든요.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꼭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새로운 거고 처음이에요. 익숙하게 해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 눈에는 미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똑같이 자녀에게 반복될 때 참 좌절하고 막 쟤는 좀 개량돼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이거 똑같은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헐트하거든요. 이렇게 지적하고 잔소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막 사실 자기 닮은 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칭찬할 거리가 없다면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칭찬해라. 그래 네가 지금은 이래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뭐 엄마한테 배웠는데 뭐 어디 가겠어? 막 이런 식의 아빠한테 배웠는데 어디 가겠어? 이런 식의 표현.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널 믿어. 지금 이래도. 네. 뭐 이런 것들. 네. 아니 이게 부모님들이 보통 칭찬하라고 해도 네. 아 얘가 칭찬할 게 없어요. 영어 하면 칭찬도 돼요. 난 널 사랑해.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미래를 앞당겨서라도 칭찬하라. 네, 정 궁하면 그렇게. 미래를 앞당겨서 칭찬해.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금 87세시거든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저를 만나도 I'm so happy because of you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말씀하세요? 네. 딱 그걸 그 영어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어. 지금도 아유 입에 혀 같은 우리 딸 너무 행복했어. 언제 돌아가셔도 그 말을 제가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너로 인해 내가 너무 행복했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너로 인해 아끼지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거 알겠어요. 제 아들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 아빠라서 너무 고마워. 그때 얘가 진짜?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와 감동적인 말들이 오늘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 톡톡 고민 상담소에 의견 들어온 거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할게요. 우리 딸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비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빠한테만 몰래 알려줬거든요. 나중에 애가 그걸 알고는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벌써 사춘기가 왔나 싶기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거 네. 좀 재밌네요. 네. 예민하긴 한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아들한테 이건 얘기하지 마 혹은 뭐 이건 우리끼리 아는 거였는데 그걸 알았을 때 아들이 좀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는 우리끼리 아는 거야 이랬는데 그거를 부부한끼리 공유를 하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 공유는 해야 돼요. 네. 부부간에는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네. 공유를 하는데 아이한테 비밀이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정말 비밀인 것처럼 연기하셔야 돼요. 약속이 필요해요. 전 진짜 안 하는데 얘기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하면 엄마만 모르는 것이 유익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유익한 어떤 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 하얀 거짓말처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고만 과자 먹어 그랬는데 아들이랑 나랑 야 우리끼리 먹자 해놓고 슛 우리끼리 뭐 그런 거 이게 약간의 그건 유대관으로서 남자끼리 뭐 이런 거. 네. 그거는 그냥 정감어린 귀여운 정도의 네.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되어지면 관계를 훼손하게 엄마 돼요. 엄마 몰래 아빠한테. 매일. 네, 그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하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이게 진짜 엄마에게 공유는 해야지만 어쨌든 자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네. 그러니까 못 들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느낀 것처럼 그 시기를 잘 포착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또 어떤 사안인 경우는 아이가 비밀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생각하기엔 엄마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정말 아빠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엄마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좋은 거 우리는
일심 동체가 되거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거든. 이거는 중요한 분명히 엄마도 너하고 똑같이 아빠하고 똑같이 너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말해서 이해는 내가 시키더라도 이해 못하는 부인을 내가 이해를 시키더라도 아이는 엄마 아빠는 한 편이야.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느끼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장훈 씨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자녀분과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세요?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요. 바쁘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밖에 네. 나가서 늘 그만할 수도 없고 또 전화에도 안 받기도 해요. 제 전화는 잘 안 받을 수도 있죠. 카톡도 네. 해도 이틀 동안 안 보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영 씨는 우리 오상진 남편하고는 대화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아기하고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도 얘기해보세요. 하긴 하는데 네. 뭐 한마디 정도는 하지만 계속 뭐 중얼중얼중얼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긴 네. 하는데. 네. 한마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얼중얼 네. 아기가 들어요. 그러니까요. 좀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이랑?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태어나서도 이제 표현을 못하는 아기한테 영아 때 막 제가 얘기하니까 야 너 정말 웃긴다. 얘가 뭐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너 왜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니 그랬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언어가 없어도 이해되는 언어가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그게 안으로 차곡차곡 쌓였다가 그게 표현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듣거나 못 듣는 거나 또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옳아요. 그러면 특히 진짜 엄마도 그렇지만 이 아빠가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자녀분이 중학생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좀 클수록 아빠랑 대화가 좀 더 없어지고 집에서 아빠가 약간 왕따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인생의 결정 순간에 아빠한테 이 여자 결혼할까요? 이 여자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아빠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훌륭한 부모, 훌륭한 자녀의 관계가 된 거죠. 제 목표가 이제, 이제 그런 건데 최대한 아이가 고민 있을 때 나랑 상의할 수 있는 아빠가 좀 돼보자라는 게 제 목표인데 좀 쉽지는 않죠. 노력해야 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네. 되고 어제는 됐어도 오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 집은 불문율이 있는데 아무리 화나도 문을 잠그고 들어갈 수는 없다예요. 아. 닫는 것까지는 허락해야 인정. 돼요. 근데 안에서 잠그면 제가 이렇게 잠겨있으면 열어. 열어. 언제든지 네가 열고 나올 수 있고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이거는 관계를 끊는다는 거야. 열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그 딱 닫고 들어갔을 때 그 첫 순간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문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이 닫히면 관계도 닫히고 만문도 그다음에 말도 다 닫히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일관성 있게 뭔가를 대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특히 초보 아빠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일관성이 뭐 하다가 선생님처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일관성이 깨지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사실 일관성이 있게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초보니까 많이 들으신 분이 많을 텐데 내가 하고 있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래. 그러면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관적으로 했던 거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계속 실수를 하면서 그렇죠? 배우니까요. 네. 그럴 때는 그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하고 네, 네. 아 이게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제 이렇게 바꾸자라고 상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아빠가 생각했는데 보다는 네. 아빠가 이것을 정말 잘하는 어떤 박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좋다고 말하네.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요번 우리가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뭘 배우게 되냐면 아 인생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의 루트는 다양하다. 책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만 보지 말고 사람에게 특히 관계 사람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물고기 낚는 법 그거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되죠. 우회적으로.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나중에 자녀와 잘 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뭐 아이들 노래를 같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10대들이 주로 쓰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흔히 막 급식체라고 네. 요즘 부르는데 그런 단어를 막 공부하는 부모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도 네. 급식체 좀 이렇게 아세요? 좀 알아요. 뭐 아세요? 네. 지금 한번 내볼게 알아채 보세요. 네. 여기 지금 대본에 써 있는 거 안 냅니다. 네네네. 자, 인지용. 모르겠는데 인지용. 인지용. 전혀 모르겠어요. 인지용? 인지용.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인정. 똑같아. 애들끼리 인지용 이러면 인정한다는 뜻이래요. 진짜 어렵어요. 네, 갑분성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근데 이런 거 진짜 좀 알아야 되나요? 그 아이들의 은어를 안다라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가끔씩 툭 던졌을 때 그 은어를 다이어트에 툭 던졌을 때 아이가 느끼기를 아 우리 언어에 관심이 있구나 아. 엄마가 소통을 원하는구나 아빠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교수님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음 문이 닫히면 방 문이 닫힌다. 정말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내 마음의 문이 닫히면 방문 닫고 들어가게 되죠. 네. 자, 제대로 대화 못하면 갑분 띵, 갑자기 분위기 띵. 아, 대화를 제대로 못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중요하다는 공감이 뜻이겠죠. 네. 나이값 하지 말고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자. 권위적으로 말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감하며 마음을 읽는 게 부모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통하였느냐 행복하였느냐. 네. 소통을 하면 관계가 아주 잘 유지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 서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래야겠네요. 네, 네. 네. 자녀의 행동보다는 마음에 주목하자. 아, 이거 어려운 얘기다. 맞나요? 네. 네, 어려운 얘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네. 알기만 해도 문제의 마음이. 절반 이상이 해결돼요. 근데 그 전에 속옷털렁 경우도 많아요. 볼 빡빡 나가고 아,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3초만 참으세요. 3초. 맞습니다. 네.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한 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경청하며 제대로 듣는 거였어요. 아. 제대로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겠다. 그 지혜를 구한 거거든요. 우리 부모도 아이들과 잘 행복한 부모로 살아나고 싶으시다면 듣고 싶게 말하고 말하고 싶게 듣자. 아, 네. 네, 네. 오늘 지금까지 허미의 총신대 유아교육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주제는요. 제일 신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놀아야 제대로 큰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는 것이고 노는 건 왜 중요한 것인지 안 배워도 알 것 같지만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 문제 궁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자, 그 밑에 있는 하트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톡하고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마음을 톡톡 두드립니다. 서울교육톡톡 시즌4 당신만 몰랐던 교육 핵인싸 비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톡톡 톡톡.